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중증 폐렴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우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초보 단계 조사를 벌인 결과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명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에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6종인데 이 가운데 4종은 보통의 감기와 같이 기침 등 가벼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란 점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사망자나 사람 간 전파 이력이 보고되지 않아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언제쯤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아직 뚜렷한 치료법도 없는 게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방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한시 해산물 시장에서의 야생동물 도축과 판매가 바이러스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